국립공무원 훈련원에서는 1월 25일에 제7기 2급 공무원 행정관리 훈련의 개강식이 거행됐는데 이 자리에는 장면 국무총리와 정국무원 사무처장 그리고 모여 유성처장 등 여러 인사가 참석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훈련을 받게 되는 공무원은 중앙의 각 부처 국장급 26명으로서 이들은 약 두 달 동안 행정기획과 조직 그리고 관리 또한 대인관계 그리고 외국 원조 실태 등에 관해서 특수한 강의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.